금기에 도전한다. 종교토 파보기 최유한입니다. 우리정입니다. 예. 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종교 권력은 예.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그렇죠? 수면 밑에서 항상 후작후작 이렇게 하다가 뭔가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항상 이게 튀어나와서 헛소리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런 게 뭐 나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물 밑에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돕고 이러면 좋은데 물 밑에서 언론 권력과 타협하고 자본 권력과 타협하고 정치 권력과 타협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타협 정도가 아니라 조장하죠, 요즘. 조장이 네. 유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종교 권력. 아 정말 종교 권력만 어떻게 제대로 정신 차리면 나머지 권력들도 따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글쎄 말해. 그게 가슴 아프네요. 네. 자, 그럼 이번 주도. 한번 그 종교 권력에 대한 본질 실체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종교 파보기. 예, 누리꾼 여러분 이제 인사해 주시네요. 예, 최유한님 우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멋져 보이신데요. 우리 교수님이.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호프 김영국 과사님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못다한 말씀 오늘 다 말씀 더 들어보고요. 네. 우선 지난주에 방송 나간 직후 불교 언론들에서 우리 김영국 과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사화되고 뭐 조계종 화쟁위원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뭐 주권 방송에서는 항상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제시해주고.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 우리 김영국 과사님께서 사실 여러 개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화쟁위원회에서는 이제 단 하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일단은 반론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위해서 제가 그 간단히 화쟁위원회에서 보내온 내용의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김영국 과사님께서 현재 불교 종단의 그 문제점을 여러 개 얘기해 주셨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왕십리 뉴타운 문제를 한번 거론해 주셨습니다. 예. 화쟁위원회와 예. 근데 이번에 그 화쟁위원회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때 만남이 그 강정마을 즉 보다 큰 차원의 그 큰 문제점을 지적했던 자리였고 그것은 그러한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이야기되고. 마지막에 잠깐 그 재개발 문제를 언급했던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내용은 어떤 그 지역의 특정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했다기보다는 그 우리나라의 재개발 문제의 어떤 압축판이라고 생각해서 그 갈등 문제를 이야기했었다 하는 요지였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것은 앞으로 그 또 더 이야기되고 혹은 뭐 필요하면 서로가 얘기될 분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많은 누리꾼께서도 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화쟁위원회 자체가 다양한 의견과 갈등 구조를 서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풀어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반론 의견을 보내주면서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야, 법적 조치 예, 예, 많은 그 시청자 및 그 방송국에서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사실 관계를 제대로 다시 또 짚어봐야죠. 예. 근데 자. 뭐, 이거 거보다 더 큰 게 많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예, 참. 일단 양쪽에만 일단 예, 전해드리고. 예. 자, 네. 오늘도 김영국 과사님 나오셨습니다. 과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어떻게 주권 방송 종교 토파 보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그 방송하고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부터 그 전에 뭐 예. 진짜 이렇게 화쟁위원회에서 간단히 뭐 그런 김영국 교사님의 뭐 사과 정정 뭐 주권 방송의 어떤 법적 대응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 주시고 뭐 이어가죠. 화쟁위원회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저희 그 주권 방송은 그 종교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입장 목소리 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하도 이야기할 게 많아서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는 뭐를 거예요? 뭐 이제 슬슬 못다한 이야기. 자, 진짜 못다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 조기정 내부의 돈 선거 문제, 그리고 과거 부패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범어사 주지 선거,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이 예. 나간 다음에요. 예. 그날 바로 총무원장 스님이 범어사를 내려가셔서 후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선거를 중지하거나 연기를 해달라고 막 그쪽에 요청을 한 모양인데요. 범어사 측에서는 예정대로 좀 날짜를 며칠을 늦춰서 3월 2일인가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강경 대응이네요. 그 예전과는 달리 예전엔 좀 약간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총무원 지도부에서 회의를 긴급 간담회를 했어요. 이 범어사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총무원의 입장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밟는 수순이 있잖아요. 뭐 예. 성명서 발표하고 그렇죠? 우리의 입장 발표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엄단하겠다. 근데 그런 수순이 결국 그 일반 정치권의 수순하고 아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계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종교계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범어사 선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엄단하겠다. 그 다음에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거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범어사 측에서 반발하는 거는 어쨌든 후보 예정자들이죠.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 후보 예정자들이 돈을 뿌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범어사 주지 선거는 범어사의 문제다. 우리가 그걸 산중총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범어사에 대중 스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선거를 하고 뽑는데 이런 부분을 총무원에서 연기를 해라, 중단해라.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예비 후보라고 우리 불교 언론이나 여기서는 그렇게 쓰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까. 예비 후보들이 문제가 있으면 총무원에서는 자체의 법에 따라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징계 되는 처리하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됐지 선거 자체를 중단하라, 연기하라 이럴 권한은 없지 그건 않느냐. 조계종 단내 그 쉽게 말하면 그 헌법 내지는 종원 내 전혀 맞지도 않는다는 지적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주 방송에 나간 다음에 그 결사위원회 가서 아예 스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것이 뭐 종법에 맞건 안 맞건 강경제 논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는데 과연 강경하게 대응한다 해서 조계종단 전체가 사실 돈 선거가 만연하고 있는데 범어사 주지 선출권에 대해서만 강경 뭐 대응을 한다 해서 과연 이것이 풀어질 것인가 근본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징계받은 범어사 스님 주지 그 예비 후보 스님들은 뭐 당장이야 뭐 잘못된 게뻔 드러났으니까 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뭐 종단 다 그런데 너희들도 다 그런데 뭐 나만 우연히 재수 없게 걸렸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 강력한 대응하는 조계종단에 대해서 분열만 또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재를 혹은 징계를 하는 종단 차원도 이미 돈에 그 물들어 버렸는데 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범어사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선결 조건은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야 종단 총무원
뭐 종회, 원로회의 모든 스님이 이걸 계기로 정말 국민 앞에서 그동안 불교가 이랬다. 그리고 나도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이걸 계기로 정말 이건 폐단 끊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단순히 뭐 법무사 스님만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게 결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진짜 예. 뭐 한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궁금한 건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우리 김영권 선생님께서 작년 방송에 나오셔서 주지나 종회의원 총무원 그 뭐 종전스님 선거에 돈을 이제 뭐 얼마 쓰는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법무사 돈봉투 사건 이게 이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고사님 그 조계종 내의 각종 선거 전 잘 모르겠어 그 여쭤보는 거예요. 각종 선거의 실상은 어때요? 원래 그 전에는 94년 이전에는 선거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죠? 우리 불교계에는 다 문중의 스님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해서 추대를 하고 이런 방식이었었는데. 94년도에 그 소위 불교계의 개혁종단이라는 그 새로운 그 움직임이 들어서면서 선거제로 하자 하고 그때부터 본사 주지, 그다음에 종회 의원, 또 총무원장 이런 분들을 선거로 선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거는 불교 종교에도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한기총에서도 양심선언이 나오게 했지만은 불교계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결국 그 돈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이 그 어느 사이엔가 만연이 된 것 같아요. 94년 그 종단 개혁 이후로.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희종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나 지난번에 뭐 그 30명의 그 지도부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예. 아마 그분들 중에서 이 돈 선거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뭐 누구나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여비로 줬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줬던 그 돈을 줘서 당선이 되고 선출이 되신 분들이 이제 와서 법무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 그거를 그 강력하게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할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스님이 누가 있겠느냐. 예. 막 그거는 그 법무사 스님들도 참 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오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종단 전체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솔한 그 반성과 참회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네. 그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한민국 선거도 정치권 선거판도 예전에 무슨 뭐 20 낙 30당 뭐 이런 얘기 있었죠. 20억 쓰면 당선되고 30억 쓰면 당선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그 이것이 참여정부 시절에 네네. 물론 이제 오세훈 법안이라고 하지만 그때 강력하게 실시를 해서 지금은 돈 선거를 못하도록 물론 그 물밑으로 이제 그 돈봉투가 오고 갔던 거죠. 그 사이에. 근데 어쨌든 그 현실 선거 제도 이 자체는 이미 돈 선거를 하면은 아웃되도록 돼 있어요. 일반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게 선거도 이런데 진리를 추구하고 성스러운 걸 추구하고 해야 되는 종교계에서 이 돈 선거가 이게 만연한다는 게 사실 참 창피하고 부끄럽거든요. 이게 뭐 법무사겠지만 한기총은 안 그렇습니까? 한기총은 수십억 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네. 기독교계나 불교계나 네. 역시 중생이나 네. 이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치. 이런 맥락에서 아마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아닐까. 선거나 뭐 정치 국회 뭐 돈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돈봉투 네. 사건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자 아마 돈을 썼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뭐고 보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그런 네. 생각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급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돈 쓰려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돈봉투 보내는 거예요. 알고 하나. 돈, 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회나 이 교계나 이 기독교계나 불교계나 돈의 돈봉투의 두께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걸로 요즘 그렇게 네.
돼요. 참. 돈 봉투의 두께에 따라 위치가 지위가 올라간다. 야,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냐. 아, 뭐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번에 이제 네. 이런 기사가 네. 나가니까 네. 그 불교 언론에 댓글이 달렸어요. 네. 그 댓글이 뭐냐면은 그 돈 봉투 뿌리는 거 좀 낫더라. 왜냐면 이런 기회에 그 잘 사는 스님들이 네. 가난한 스님들한테 돈을 좀 돌려야지 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의 재분배. 아, 그 맞는 말씀이네요.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물론 이제 그 전서부터 뭐 얘기는 들었지만은 우리 불교계도 종교계도 가진 스님과 네. 가지지 못한 스님, 양극화. 빈부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뭐, 아니 김 교수님 솔직히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뭐 돈 잘 들어오는 사찰 대단합니다. 뭐 그 돈이 많다 보니까 또 힘이 세져가지고 네. 돈 봉투가 곧 힘이니까요. 네. 그래서 종단에서 못 건드리잖아요. 아, 뭐 그래요? 그런 사찰 많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뭐 불국사 뭐 등등 막 나올까봐 내 지금 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마디 예. 이제 더 드리면은 이 천주교가 그 신도 수가 그 최근 한 10년 동안 거의 두 배 이상 신도 수가 늘었어요. 예. 상당히 그 비약적인 예. 그 발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 같은 기간에 불교나 개신교는 몇 프로 늘거나 줄거나 이런 그 현상을 보였는데 유독 천주교만 두 배 이상 신도가 늘은 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그 신빙성이 있는 분석이 2000년도 3월 달에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천주교에 대한 참회 선언을 합니다. 그거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네. 그동안 천주교가 저질러 왔던 잘못. 그 뭐 대표적인 게 거기서 거론됐던 게 십자군 전쟁. 네, 십자군 전쟁. 그다음에 마녀 사냥 재판. 그다음에 유대인 박해. 그리고 여성 및 소수 민족에 대한 과오. 그다음에 그 종교 권력의 이름을 빌려서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 이런 거를 쭉 열거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그 참여를 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우리 그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그 신선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진솔한 참여를 하고 나서 더 신뢰성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신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불교도 사실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제도 보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가 저질러온 잘못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없다면은 과연 앞으로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저도 우리 김 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지난주 방송 나간 이후로 이제 여러 스님을 만나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뭐 입장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종단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아주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사실 여부에 뭐 그런 논란 이전에 정말 반성할 것이 있다면 종교인이자 종교 집단이라면 정말 제발 이 자성 좀 해라. 그 다음에 우리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오히려 그런 걸 인정하면 뭐 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느냐는 식의 아주 유치한 말씀이서 참 실망한 사고 방식이 단편적이네요. 네. 그 근데 거사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께서 김영국 거사님께서 현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시는데 그게 과거 자승 총무원장의 돈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요구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진 스님이 일부 공개하신 내용이 기사가 됐거든요. 예.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두 개 같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종교인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명백히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요. 남한테 그 부도덕하게 피셨다. 그분에 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인보다 네. 뭐 심지어 뭐 지금 조계종이 정치권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종교인이고 그런 점에서 그 도덕성을 의심받는다면은 그거는 그 자리를 당장 그만두고 예. 사실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게 그게 참다운 불교인의 그 수행자의 자세가 아닌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모습으로 빚었는가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조계종 현재 총무원장 스님은 물론 이제 이번에 나온 뭐 돈 봉투 네.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조계종 총무원장이 될 때 지난번 선거 때도 뭐 돈이 오고 갔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훨씬 전에 총무원장이 되기 전에 스스로 돈을 그 뿌리기도 했고 네. 또 돈을 그 주기도 했고 네. 받기도 했고 네,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너무 정치권하고 밀착이 돼서 정치권이라기보다는 아주 뭐 확실히 얘기하면은 그 이명박 예.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그 선거운동을 하신 분이다. 예. 이런 분이 과연 불교계 수장, 종교계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자성 총무원장 스님이 1등 공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성 총무원장 스님이 물론 이제 총무원장 되시기 전에 예.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상임 고문도 하고 그리고 그 이상득 씨를 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선거 운동을 하고 그거는 명진 스님도 말씀하셨죠. 예. 그 이상득 씨를 봉은사에 데리고 와서 예. 같이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법회 때 초하루 법회 때 이명박 후보를 모시고 올 테니까 좀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1등 공신이 돼서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네.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성 총무원장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아, 예. 그걸 더 깎아먹었죠. 예.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준 게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은, 그런 대통령을 밀었던 우리 자성 총무원장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참여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권과의 밀착, 네. 그다음에 부정 비리, 뭐 그 외에도 뭐 사실은 제가 불교인으로서 꺼내기 민망하지만은 뭐 그 은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물론 이제 사실로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시는 게 이게 종단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 아, 이거 뭐 지금 잠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용어의 설명을 드리면요. 은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성직자는 독신이 기본인 네. 형태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 처가 있으면서 숨겨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은처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은처. 네, 그래서 이런 독신이어야 할 성직자 중에 처를 실제 네. 실제 처가 있고 그래서 숨겨놨을 때 우리는 그걸 은처라고 표현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뭐 그럼 뭐 어떤 자 지금 말씀해준 것처럼 그 뭐 사실 여부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서 네. 지금 말씀해준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정치권과의 야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난 작년 첫 방송에서 우리 김윤국 거사님께서 이
자승 총무원장 스님을 위시해서 약 380여 분의 스님들이 이 이명박 장로님의 이 캠프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네. 그 캠프에 직접 네. 그 상인 고문과 혹은 고문의 직책으로 활동했다고 폭로하셨습니다. 당시 저희가 그래서 그 명단을 한번 역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 명단 아직 공개가 안 됐죠?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공개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명단을 이제 제가 입수를 해서 네네. 여기는 이제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네. 380명 중에서 명단에 올라 있는 스님들한테 네. 연락을 네네. 해서 네. 어떤 경위로 여기 이명박 캠프에 직책을 맡게 되신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중에는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가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명단에 보면은 그 스님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 이름이? 추천자요? 네, 네네. 추천자가 아. 이름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기냥 명단이 아니고 이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그 상인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자승 총무원장 스님을 누가 추천을 했느냐 즉 아. 누가 가서 그 추대장을 받아왔느냐 네. 동의서를 네. 그 받아온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 중에서는 내가 본래부터 잘 아는 그 제가자인데 네. 그 제가자가 한나라당 선거 캠프에서 일을 그 한다고 하면서 네. 자기가 이렇게 많은 스님들 동의서를 받아가면은 그 캠프에서 인정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농공 행상할 때 도움이 된다. 한 자리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럼 뭐 이름 하나 올려라. 뭐 이렇게 해주시는 스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자승 총무원장 스님은 그런 경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온 제가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이름을 올렸다거나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올라갔다든가 네.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게 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변명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 때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 때 그 학살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몰랐다. 그냥 나를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라든지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이 명단이 나름대로 그 캠프 안에서 돌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했다면 자신이 몰랐다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만한 그 사회 물정도 모르면 왜 그런데 그냥 끼는지 그런 종교인이 그런 어떤 사회와 또한 사회의 어떤 횃불이 돼야지 사회와 완전히 격리돼서 나는 그냥 모르고 그냥 도만 닦는데 그냥 좋은 마음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아주 그거는 맹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공개되고 그 시점에서 정말 나는 몰랐다 난 찌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랬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뭐 하여튼 지금 우리 김 교사님의 의사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그래서 저는 이 명단을 네. 스님한테 드렸습니다. 지금 불교계의 이제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스님한테 명단을 드려서 이건 승가의 문제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명단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명단이 전부 스님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승가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자율적으로. 않겠느냐. 그래서 그 스님도 충분히 자기도 검토를 해보고 명단을 공개할지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난 대선 전에 예. 조계종 지도층 스님들이 대선 전이니까 이명박 전 시장에게 이 충성 맹세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니까. 혹시 그 충성 맹세를 한 스님들이 주도해서 이 380명의 스님들이 캠프에 참여하게 된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충성맹세했다라는 곡에 대해서 좀,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2006년, 그러니까 예. 2007년은 우리가 선거하셨으니까 예. 2006년 12월 달에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예. 이제 서울 그 시장을 마치고 예예. 후보로 이제 막 예예. 뛰기 시작할 때죠. 그때 그 롯데호텔에서 그 우리 지금 자승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그 여러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그 서로 그러니까 만찬을 하는 만찬을.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그 참석했던 스님한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 우리 자승 그 당시는 종회 의장 스님이었었죠. 이 스님이 우리 이명박 시장님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뜁시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이명박 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시기도 아니었었거든요. 예. 실제로 경선 전이었었고, 또 한나라당에는 그 이명박, 박근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손학규 그 지사도 아직 탈당을 안 했을 때였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이명박 후보는 그 서울시를 봉헌하겠다 그런 발언 때문에 불교계에서 굉장히 그 반감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천 은혜사 주지를 했던 법다스님 같은 분은 그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 해갖고 실제로 법적으로 고발까지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법다스님뿐만이 아니고 그때 불교계 그 스님들하고 불교계 단체가 모두 연명으로 해서 그 이명박 후보를 고발을 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렇게 불교계 정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독 그 자승 그 당시 종회 의장 스님이 이명박 후보의 시장에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자 하니까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스님들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황할 만하네요. 네, 당황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얘기를 뭐 제가 전에 듣고 사실은 뭐 그 자리에 참석한 스님들이 누군지 이걸 다 파악을 해놨고 또 뭐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그런 발언을 했대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 불교계에서도 그러면 그 같이 참석했던 스님들 명단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저는 뭐 그날 참석했던 스님들이 스스로 그분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뭐 제가 밝히는 것보다 또 이미 그 스님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해인사에 가보니까 해인사에 모이신 스님들이 제가 가니까 그 일곱 명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안 밝혀도 이미 스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7명. 예, 예. 그리고 신의 승려 멋있다. 그런 다음에 그 2007년 1월 달이에요. 예. 1월 달에 그 당시는 저도 한나라당을 아직 탈당 안 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할 때였었는데 그 안국포럼이죠. 안국포럼. 이명박 후보가 있던 그 안국포럼에 실무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 왔고 화엄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화엄회. 예, 화엄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 불교계 내에 그 개파 모임인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그 지금 자승 그 당시 종회 의장 스님이 그 화엄회 스님들을 이명박 후보하고 같이 그 만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렇더라고요. 그때 저는 상당히 그 충격이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제, 자기 혼자 충성 맹세를 한 거를, 모자라서, 끌고 들어서. 자기 계파의 스님들, 화엄회가 그 당시 한 20명 좀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파 모임을, 이명박 후보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실무자, 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가 불교계 내 특정 계파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는 다른 계파로부터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래 얘기를 해서 실제 모임까지는 성사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성 스님을 다시 보게 됐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그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자성 총무원장 스님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소위 이제 2007년 380명 스님도 모으고, 모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부의 하나회를 또 본받아서 그러네요. 화엄회를 들고 또 충성하는. 네, 참. 이야. 어쨌든 뭐 시간이 좀 해서 더 얘기 듣고 싶으면 또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조계 종단 총무원 팀들이 결국 현 정부와 관계가 나름대로 이제 유착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든 MB 정권 이후로 표면적으로는 또 갈등과 화해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모습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2007년 12월에 우리 저 총무원장 스님이 열심히 뛰신 덕분에 우리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우리 총무원장 아저 자승 종회의장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도와서 총무원장 당선이 됐다고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뭐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총무원장에 당선되고 나서 오늘 우리 불교 언론에 보면은 우리 자승 원장 스님이 용산 참사 사면 복권을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록 요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종교 지도자로서 그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2009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당선되고 나서 11월 4일 날 용산을 방문합니다.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참아이 자승 총무원장 선생님이 그동안 정권하고 밀착이 돼 있지만은 아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시 자승 총무원장 선생님은 정권하고 밀착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2009년 12월 23일, 23일이에요. 23일 날, 천안에서, 천안에서. 충남 천안에서 대전 충남 지역 주요 사찰 조지 스님 한 10명이 모이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그 모임을 주선을 해요. 주선을 하고 그 자리에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같이 내려갑니다. 아, 그 그래서 유명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종시를 이 백지화해야 되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언론에 다 언론에 보도가 나왔던 거. 됐습니다. 그렇지. 일반 언론에.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승 총무원장이 그 모임을 주선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모임에 자승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이 참석을 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편하게 풀려나가고 지역의 불만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 뭐 이렇게 발언을 아멘.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 당시에 세종신문전 처음에 하는 그렇죠. 그 사회 갈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회 갈등을 그 근본적인 그 잘못된 걸 풀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박형준 수석을 같이 데리고 와서 스님들을 모아놓고 백지화 하는데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과연 총무원장이 할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 일간지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 신청을 해야 그럼요, 되는데 당연하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김 부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약간 진짜 이 자승 스님에서 혼란스러워요. 이 사실 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에 가깝고 또 그런 또 속성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가끔가다 또 보면은 굉장히 뭐 이런 이 정말 중생과 함께하고 뭔가를 바로잡겠다는 걸 그런 제스처가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아마 좀 혼란스럽고 뭐 최소한 제가 듣기로는 도법 스님도 이 자승 스님에겐 또 그런 개혁의 의지는 있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게 참이 자승 스님의 능력이긴 한것 같습니다. 이 양동작전. 양동작전, 양면작전. 조계종이 그동안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사회적 뭐 문제, 쌍용차 사태 뭐 이런 쌍용차까지 등등. 뭐 등등 사회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가 있네 보니까. 그게 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정권하고 이제 좀 밀착이 됐다라는 의혹이 나올 만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2010년 12월 23일 보도인데요. 이거는 불교 관련 보도가 아니고 카톨릭 뉴스에서 보도한 건데요. 이 당시 그 카톨릭 쪽에서는 그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서울 대교구 내부 인사가 그 채용됐다. 이게 종교 유착의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반 MB 촛불시 이런 쪽으로 막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권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서울 그 청와대가 서울 대교구에 이야기해서 그 서울 대교구 그 직원을 그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특채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관으로 그또 특채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거 똑같은 일이 우리 불교계도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불교계도 똑같이 똑같이. 청와대에 특채가 되고, 한 사람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종무관으로. 원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불교, 카톨릭, 개신교, 요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불교계 내부에 말이 많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이 청와대 채용하는 문제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그 예산 그 날치기 때문에 그 조계종에서 그현 정부와 여당이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어떻게 이런 정부하고 같이 갈수 있느냐. 해가지고 12월 9일인가 그 예산 날치기를 하고요. 시가 2010년이죠. 진짜, 그러고 나서 그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끊겠다. 그다음에 정부 여당 인사 출입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시작한 게뭐 자성과 쇄신이고 뭐 민족문화 수호 뭐 결의대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 우리 조계종 총무원은 청와대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해서 결국 겉으로는 뭐 정부 여당 인사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뭐 자성과 쇄신한다고 뭐 청계천이나 조계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내부적으로는 청와대하고 그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 와중에 2010년 5월 달인가요? 지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총무원장의 그러니까 비서죠. 비서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청와대 특채가 가서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림이 보인다. 딱 일주일인가 뒤에 정부 여당과의 오해관계가 풀렸다 해갖고 빚장 다 풀고 그런 사건이 아니라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종교, 이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 종교 유착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우리 불교 언론에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톨릭과 달리. 이 상황을 그 네. 오늘 주권 방송 듣고 나서 이제 보도하셔야지 있는 대로. 사실 뭐 이 정치와 이 종교의 유착관계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냈던 게 일전에 그 강남 봉은사. 봉은사. 이 명진스님 주지. 네. 좌파 그죠? 좌파 주지가 어떻게 뭐 이런 네. 거죠? 이런 안상수 씨의 발언이 아주 뭐 우리 사회에 회자되었습니다만은. 네. 또 그 당시 더 추가로 또 아마 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제가 우리 김용국 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표면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네.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당연히 명진 스님을 강남 좌파 주지라고 불렀고 또 그런 것들이 명진 스님을 봉은사회로부터 쫓아내는데 일단 발단이 뭐 됐죠. 된 예, 거죠. 그런데 예, 예. 그 후에 이 조계종과 이 어떻게 보면 조계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또 화쟁위원회도 전 속한다고 보는데요. 과 또 당사인 또 안상수 씨 이런 분들이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일단 밝혔는지 한번 시청자를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고요. 안상수 씨하고 우리 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아침에 이제 조찬을 네. 했었었죠. 그래서 안상수 씨가 강남의 좌파주지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냐 그런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총무원장 스님 처음에는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아, 거기는 그 직할 사찰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어서 내가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 저는 그날 이야기가 단초가 돼서 직할 사찰 4년 임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쫓아내질 못하니까 직영으로 만들어서 직영이라는 거는 원장이 주지가 당연직 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산 관리인을 파견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임기가 없습니다. 그럼 원장 스님이 자기 뭐 마음대로 1년에 뭐 몇 번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측근이면은 뭐 4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그 오갔는데 그 전부를 밝히기에는 제가 사실은 좀 불교 신자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도 많고 한데 한 가지는 결국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하고도 자주 통화를 한다 그런 말씀을 그 안상수 씨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안상수 씨는 아 뭐 그럼 MB가 예. 이 강남 좌파 주지나 최소한 그런 유사 사안으로 총무원장 스님과 종종 통화한다는 얘기네요. 뭐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뭐 그런 내용까지는 이야기 안 나왔지만 최소한 자승 그 스님이 명진 스님에 있는 봉은사를 직할 체제로 돌리면서 그거를 조계종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자체에 대해서 MB가 인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 예. 이건 대박이다. 예. 그랬군요. 우리 자승 스님 그 보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랑 자주 통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 상황이 나왔네요. 결국은. 또 다음 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야기 뭘 또 그렇게 계속 그 뭐 권력과의 이제 뭐 밀착 관계 말고 우리 종단 사실 내부 문제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네. 시간이 아니요 저 10분까지 뭐 땡기는 대로 하세요. 네. 뭐 인생 서툴러서 좀 그랬는데 네. 근데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린 아이한테 이 뭐 막대기나 네. 칼 같은 거를 쥐어주면은 애들은 그걸 흉기라고 인식을 안 하고 막 휘두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 뭐 어른들이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들이 그걸 피하는 거는 애가 다칠까봐 피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막 뭐 막대기나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자기가 다쳐요. 자기가 다쳐요. 네. 자기가 맞아가지고. 뭐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권력은 진짜 권력을 잘 쓰는 사람이 가져야지 그게 진가를 발휘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권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남도 다치게 하고 자기도 다치고 그 저는 지금 총무원장 스님은 뭐 그런 권력과의 밀착 그다음에 부정비리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어쨌든 출가 세계에서 스님들이 무슨 권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총무원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수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쥔 거죠. 근데 그런 권력을 가진 총무원장이 그 권력을 자기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쓴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적으로 휘두른 권력에 남도 다치지만은 본인도 다치는 거죠. 그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작년에 우리 그 이제 은혜사의 그 한 스님이 그 예전에 결혼을 했던 적이 있는 스님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그 결혼 증명서까지 제출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실제 그 호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사건이 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 조사도 안 해요. 아. 그 조사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측근이다. 네. 원장 측근이다. 원장 측근이다. 그러니까 그건 사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건 명백하게 결혼했다는 증명서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 조계종이 이 그러니까 독신승으로 교단을 운영하는 그런 종교단체인데 네. 그 명백한 증거가 나는데도 측근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걸 그대로 봐주고 있는 거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그 종무 행정이냐 즉 그런 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일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승적이 그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금 그 승적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스님은 지금 그 예비 승려로 이제 강등이 됐습니다. 강등이 됐는데 그 스님이 우리 종단 내의 사법기구를 통해서 예. 그 우리 뭐 호계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예. 재판소 그 법원이죠. 거기에 재판을 그 신청을 해서 비구라는 게 인정을 받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정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안으로 지금 원장 스님 측근이 네. 비구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제대로 된 스님이 네. 아니라는 게. 네. 네. 근데 그 스님은 그대로 해야. 지금 사찰 주지도 하고 그대로 지금 승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단지 원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네. 왜 이렇게 사적으로 그 권력을 휘두를까? 내 측근이면 봐주고 내 측근이 아니면은 그냥 무자비하게 그 쳐버리고 그래서 이런 과연 이런 그 분에게 우리 종단의 권력을 그 맡겨도 되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럼. 전혀 다르죠. 폭탄 발언 하나 할까요? 아, 무슨 폭탄 발언 하실래요? 아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이 권력과 이런 맥락이 비슷하다는 게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황우석 박사팀이 이제 그 영과학 그 논문 예. 그 조작했던 건 뭐 당사자가 예. 인정을 해서 예. 취소되고 학교에서 떠났습니다만 사실 그 황우석 박사님의 교실에서 학위를 받았던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았던 졸업생들의 졸업 논문의 학위 논문의 데이터도 많이 그런 조작과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거 폭탄 발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학위를 통해서 현재 국립대 교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대학 본부의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한 열몇 명이에요. 네. 그 교실의 출신자들. 네. 그래서 이제 좋게 좋게 봐주고 봐줘도 거의 절반은 이건 징계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뭐 결국은 학위 취소까지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본부의 그 징계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망신인 거죠. 만약에 집행이 되고 학위 취소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런 걸 보면서 그 잠깐만 나 이거 갑자기 뭐, 종이 톱밥이 하다 갑자기, 이거 갑자기 이거 사회 톱밥이 이거 저는 그래서 단독 보도만 이렇게 다 나가지 그냥 당황스러워서 지금 뭐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저희 서울대 민기업 차원에서도 네. 그거를 빨리 자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었건만 벌써 전 지금 현 그 청장님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그냥 위아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침이 지금 종단의 이 문제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속과 네. 이 종교의 모습이 똑같은지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권력의 사유와 네. MB하고 똑같다는 거죠. 네네. 참. 자, 그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뭐 이제 뭐, 여쭤봐야겠네 이제. 뭐 할 얘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 진짜. 네. 그 거사님께서 조계종단의 자정과 혁신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조계종 바뀌어야겠죠?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개인이고 불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조계종이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제 얘기에 공감하는 그 불자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게 조계종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제가 원해서 이런 그 조계종 개혁을 이야기하게 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부끄럽죠. 네.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고 제가 명진 스님 때문에 그 2010년 3월 달에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네. 그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결국 저도 우리 종단을 다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그 이야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엄청 많은 그 뭐 협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제일 저를 그 가슴을 콱 찌르는 이야기는 네가 총무원장을 배신한 거 아니냐? 어? 해종행위가 아니냐? 예, 뭐 해종행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리고 뭐 내가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그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예. 그때 알고 보니까 이게 나만 듣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소위 그 내부 고발자, 그렇죠. 공익 제보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양심선언 하신 분들이 네. 나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조직 내부에서는 배신자. 네? 그런 얘기를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거를 저도 뭐 일종의 이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 그런 거를 그 느끼게 됐는데요. 이번에 저는 굉장히 큰 용기를 얻은 게 그 박종철 그 고문 사건을 외부로 알린 그 교도관 두 분이 25년 만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기사를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25년 동안.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조직을 배신한 게 아니고 범죄 행위를 알렸을 뿐이다. 예. 그 얘기가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맞다. 그 저도 뭐 잠시 정치권에 있었지만은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불교 그 운동을 해왔었고 예. 또 불교계 계획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결국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우리 그 불교계 조직 내에 뭐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배신 행위가 아니고
종교단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를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종교계 자체가 정화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거는 우리 불교 대중의 힘으로 직접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고 우리 사회의 그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불교 대중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범죄를 밝히고 바로 잡고 그런 일을 앞으로 뜻이 있는 분들과 또 스님들과 함께 그 개혁 운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네. 아 이거 참 저도 오늘 뭐 방송을 보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또 하나 했던 그 이명박 캠프에 동참했던 스님들의 문제. 예. 이거는 결국 종단의 자체 정화로서 정말 제대로 참회할 거리로 남겨져 있는 숙제고요. 어쨌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혹시 하나라는 염려 마음에서 드린다면 사실 불교 종단 내에 정말 존경스러운 스님 많습니다. 그쵸. 저 자신도 존경하는 스님 참 많이 계시고요. 묵묵히 수행과 또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스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프다는 점이고요. 우리 모두 사실 뭐 완전한다기보다는 항상 험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현재 현 조계 종단 내에서는 좀 부족하다 하는 거고요. 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종교 토파 보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이 뭐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적들이 진짜 무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나 불교계가 반성하고 자성하면서 솔직하게 바로 하겠다 한다면 여기서 얘기되는 얘기 다 진짜 무의미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말 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여러 집단, 권력화된 집단 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발 이러한 지적들이 무의미해지고 또 제대로 잘 사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이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뭐 하여튼 오늘 저 지금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뭐 특종감도 있고 저 이거 오늘 이따가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딱 한 시간 한 네. 시간 하고 한 몇 분 더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 김영국 교수님 그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주변에 많은 분들 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어깨 걸고 갈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2주 연속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네. 또 뭐 필요하면 뭐 다음엔 또 즐거운 소식으로 네. 또 거꾸로 뭐 이 우리 김용국 교사님의 반론하는 분을 또 데려올 수 아, 있는 거고 뭐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예. 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나 오늘 이게 너무 정리한 게 진짜 정리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 끝에서 지금 네. 결국은 서울대 자체에 네. 어? 비리까지 폭로하시고 네. 나 이거 이따 다 페이스북 뭐, 나 올릴 거야. 네, 이거 저희가 뭐 서울대 민주화율량 네. 교수 협의회에서 네. 벌써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워낙 이제 총장님 취임 초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체 정화를 해야 된다. 야. 이건 교육계이기 때문에 더욱 이 점이 중요하다 말하면 약속을 합니다. 총장님들이. 그러마. 그러마. 근데 그 징계연의 결과를 뭐 집행했다는 얘기는 끝날 아니, 때까지 안 들려.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쳐가지고 그치. 현 총장님한테 아예 말도 안 꺼냈습니다. 그러면 지쳐가지고 그러면 언론인이 나서야죠. 제가 이걸 가지고 공론화 시켜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했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자승 총무원장이랑 아주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아, 그래 소통이죠, 그런 거. 소통이죠. 특정 예. 소통이라서 문제지. 예, 그렇죠. 통화에서 적어도 하시네. 적어도 명진 스님 강남 좌파 주지 몰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언론화 시킬 겁니다. 야, 너무 재밌겠다. 자, 한 시간 좀 넘었네요. 자, 여러분, 종교 권력에 굴하지 말고, 언론 권력, 자본 권력, 정치 권력에, 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종교 권력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뭐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더불어가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